안녕하세요. 플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새로운 실리퍼티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실리퍼트 점토 관련 영상들 많으니까요. 가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요. 야광 실리퍼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약간 뚜껑이 붙었네요. 네, 굉장히 밝고 예쁜 연두색이죠? 네. 약간 투명하기도 하고요. 점도가 굉장히 끈적한 게, 약간 껌 같은데요. 네, 이렇게 움직일 때 안쪽에서 공기방울이 톡톡 터지면서 소리도 나네요. 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아주 꾸덕하고 끈적한 그런 촉감입니다. 잘 늘어나고요. 뚝뚝 끊어지는 게 없어요.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주물럭주물럭 할때 소리 나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네, 조금 한번 튕기는지 튕겨볼까요? 네, 조금 뛰네요. 네, 통통볼만큼 튀진 않고요. 네, 조금 이렇게 떼볼게요. 잘 끊기네요. 네,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이 실리퍼티를 망치로 막 쳐보는 그런 실험도 해봤는데요. 네,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이 야광 실리퍼티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저는 실리퍼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쪼물딱거리고 가지고 놀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풀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어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네,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놀수 있는데요.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거나 쭉 늘릴 수도 있고요.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보통 실리퍼티들은 별 냄새가 나질 않아요. 네, 이것도 별로 냄새가 안 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게 뭘까요? 어둡게 만들어서 야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안쪽에 불다 끄고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은요, 지금 스튜디오에 조명을 끈 거고요. 아직 조금 밝죠? 근데도 조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어둡게 해볼 거예요.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서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빛나는데요. 네, 이 정도로 어둠에서 이렇게까지 조명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야광 장난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점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예쁘게 빛나네요. 네, 다음에도 또 해머 실험으로 여러분들도 찾아올게요. 요 새로운 실리퍼티도 망치로 똥똥 두드려 봐야겠죠? 네. 어두울 때 빛나는 야광 점토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네, 이신상 점토, 실리퍼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것저것 뭐 만져보기, 튕기기, 또 어둡게 해보기 등등의 실험 등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의 이 실험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리뷰 영상, 또 데모 영상, 실험 영상 감상해 주세요. 네, 또 저희가 실리퍼티 직접 집에서 만들기도 한번 영상 해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네. 멋진 야광 실리퍼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희의 새로운 영상들 언제나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아래쪽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친구들이나 또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플레이미에서 또 만나요. 안녕.